맥북 프로나 LG 그램이나 아이패드 등을 하이닉스 측에서 매달 30만원씩 현재까지 전원이 합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의 최고 수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SK 하이닉스와 협력하여 2021년 신설된 고려대학교 반도체공학과에 대한 모든 것 저희가 답해드립니다. 무엇이든 물어보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반도체공학과 2학번에 3학년으로 재학 중인 권채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반도체공학과 2학번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인 구민서입니다. 반도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어필을 하기보다는 반도체와 연관된 과목, 예를 들어서 물리학 과목의 연구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광탄성이라는 물질의 광학적 성질을 이용해서 물질을 분석하는 내용과 음파를 빛을 이용해 분석하는 광학 관련된 연구를 많이 넣었던 것 같습니다. R&D 탐구 활동, 그리고 리뷰 논문 쓰기 활동, 수리 물리학 동아리 활동 등 물리화학과 관련된 활동을 주로 기재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계약학과이다 보니 취업 부담 없이 공부에만,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취업 부담 없이 학부 공부에만 집중하고 싶은 고등학생 분들이 저희 학과에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소자라는 과목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 소자라고 하면 반도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을 직접적으로 탐구하고 연구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관적으로 반도체를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실습도 직접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가장 의미 있고 재밌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흥미롭게 들었던 수업은 회로와 관련된 과목입니다. 그 소자를 부품으로 이용해서 회로를 직접 구현해보고 동작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볼 수 있는 수업이어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에서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반도체 리더십과 사회적 역할 그리고 기초 반도체 세미나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하이닉스에서 TL분들이나 임원분들이 직접 오셔서 세미나를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또 공식적인 수업은 아니지만 SK 하이닉스 본사에 직접 방문하여 팹을 구경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SK 미래관이라는 고려대학교 건물에 전용 강의실이 있어서 그 강의실에서 대부분이 전공 수업을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과대학 건물의 창의관이라는 건물 지하에 반도체공학과 전용 실험실이 두 개가 있는데요. 저희 학과가 생길 때 함께 새로 생긴 공간이기 때문에 실험 장비와 공간 모두 매우 깔끔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수적이지는 않다입니다. 왜냐하면 물리학 1,2라는 과목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과목은 일반 물리학입니다. 하지만 저희 반도체공학과에서는 일반 물리학 과목을 따로 수강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물리학 1,2를 듣지 않더라도 전공 수업을 따라가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장점은 금액적인 부담이 적다라는 것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0만원 이하의 금액에서 맥북 프로나 LG 그램이나 아이패드 등을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맥북 프로 자체에는 만족을 하긴 하는데 저희 학과 특성상 윈도우만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새내기분들은 입학하실 때 맥북 프로보다는 LG 그램을 고르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저희는 매달 학과 용돈이 나오는데요. 1, 2학년 때는 학과 측에서 매달 20만원, 3, 4학년부터는 하이닉스 측에서 매달 30만원씩 용돈을 주십니다. 물론 방학 때도 용돈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쏠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2, 3학번부터 2학년 1학기 때 미국의 UC 데이비스라는 학교로 방문학생으로 파견이 된다는 것인데요. 저희 2, 2학번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 대신 일주일간 미국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CES 박람회에 직접 참여해서 다양한 신기한 기술들도 많이 보면서 배우고 또 실리콘밸리에 직접 가서 저희 SK 하이닉스 미국 지사도 구경하고 다양한 기업들도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HBM 3 등의 제품들이 실제로 전시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었고 환경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앞세운 점도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안 그래도 반도체랑 연관지어서 요즘 가장 핫한 분야라고 하면은 주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주변 친구들이 반도체 관련 주식이나 주가 얘기를 할 때 한마디 더 얹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을 되게 즐겨하는 친구가 한 친구 있는데 그 친구가 어떤 반도체 기업의 주식을 사두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그 반도체 기업 주가가 막 5배, 6배씩 폭등을 해서 그 친구한테 아, 너 되게 재미 좀 받겠다 라고 말을 했더니 딱 오르기 직전에 자기가 팔았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전공 지식하고 주식하고는 큰 연관이 없는 것 같다. 전공의 심화 부분에 대한 셈이나 그리고 반도체 산업망이나 공급망 그리고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주제들로 이제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회의 카톡방에서 반도체 관련 뉴스들을 공유를 하면서 반도체 관련 인사이트를 넓혀가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번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3명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번 같은 경우에는 9대1이고 이번에 새로 입학한 이사 학번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7명으로 좀 많아서 한 성비가 4대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여자의 한 33%로서 어떤 점이 막 불편한 점이 있는지. 다들 가족같이 편안하게 지내는 분위기라서 여자 성비가 적다고 해서 불편함을 느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석사로 진학을 할 수 있고 석박통학으로 진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저희 학부 생활과 마찬가지로 장학금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학금 수혜 기간의 두 배가 SK하이닉스에서 의무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SK시티 합격 이후인 학부 3, 4학년과 석사과정 2년을 지원을 받았다면 지원받은 기간이 총 4년이니까 거기에 두 배인 8년을 SK하이닉스에서 의무로 근무해야 하게 됩니다. 3학기 이상 재학자에 한하여 2학년 2학기 때 SKCT라는 SK의 공식 입사 시험을 치르게 되고 이에 뒤따라 면접 과정도 함께 치르게 됩니다. 이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을 시 SK하이닉스에 연계 취업할 수 있게 됩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에 먼저 SKCT라는 필기시험을 본 이후에 인성 면접을 보게 됩니다. 2학번과 2학번 이렇게 두 번 입사 시험을 봐왔는데요. 이 두 번 모두 거의 전원이 합격을 해서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제 재응시 기회가 한 번 주어지는데 이 재응시 기회까지 합하면은 현재까지 전원이 합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SKCT라는 시험이 전공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 과목을 달달 외우기보다는 중학교 때 배웠던 소금물 문제 같은 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암산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게 바로 SKCT 시험이기 때문에 고3 때부터 굳어있었던 저희 뇌를 다시 깨운다 라는 느낌으로 공부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21학번 선배님들께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학점이나 자소서 그리고 학교 생활과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면접 전에는 자소서와 면접 대비 특강이라고 해서 학과 측에서 직접 전문가를 초청해서 열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원하는 부서나 업무를 협상해서 입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더 자세한 거는 저희가 입사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부담 없이 그리고 비교적 경쟁 없이 동기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저희 학과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학부 4년 동안 지원되는 다양한 혜택과 또 교수님들의 애정이 너무나도 잘 느껴져서 다시 선택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공학과라는 저희 과가 단순히 성적을 보기보다도 굉장히 많은 분야를 보고 연구 역량이 정말 뛰어나겠다 싶은 학생들을 잘 뽑아주는 학과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등학교 때 이룩하신 점이 자랑스럽고 자랑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당하게 지원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선배들도 많으니까 꼭 합격하셔서 멋진 선후배 관계로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반도체 공학과에 대한 궁금증이 풀렸나요? 다음번에 소개되었으면 하는 고려대학교 학과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추첨을 통해 고려대학교 굿즈를 드립니다. 자세한 이벤트 참여 방식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무엇이든 물어보고. 안녕.